테니스 토스를 할때 서브에서 토스가 뭐 어떤 서브든지 간에 제일 중요한데 토스가 잘안 되고 정확도가 안 나와서 고생을 하고 제가 그 정확도를 올리기 위해서 시선 부분을 강조한 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안 돼서 제가 이제 보조도구를 이제 준비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잘안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서브 레슨 하는 분들한테 이제 1차 도구를 드리거든요. 그거를 처음에 그냥 했을 때안 했을 때 차이 어떠셨어요? 안 했을 때는 일단 토스 할때 이제 시선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우리의 눈이 이제 공을 따라가야 된다고 말씀을 이제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일단 저는 눈이 따라간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시선이 따라가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그 추천해 주신 이제 교정 도구들을 써보니까. 그래서 이제 회원님은 먼저 이제 제가 준비한 도구를 준비해서 개인이 준비해서 그걸 해보셨다가 그거보다 제가 또 기능성 좋은 장비를 드렸잖아요. 예, 아이템을 드려가지고 이제 이 부분을 해보니까 기존에 본인이 준비한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죠. 그렇죠? 제가 그 시선의 어떤 역할이 나오는데 훨씬 더 부합되고 충족되잖아요. 그리고 단순히 이거를 이제 그냥 그 제품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세팅하고 튜닝해서 적용하는 방법까지 이제 착용하는 방법까지 제가 알려드렸는데 해보고 나니까 어떠세요? 일단 공밖에 볼수 없었고요. 그쵸? 경주마처럼 이제 예. 앞에만 볼 수밖에 없는 경주마처럼 이제 공밖에 볼 수가 없어서 약간 시선이 다른 데로 분산되는 걸 조금 막아주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준비하라고 하면은 뭐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자꾸 엉뚱한 소리 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서브 레슨 1차 신청하시는 분들은 2022년 1월부터 레슨 받는 분들은 이 제품을 드리고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해서 이 지금 방금 인터뷰하신 분의 경험처럼 시선에 확실히 도움이 되는 도구를 드리고 있고 도움받아서 서브에 이제 정확도 향상을 하는데 도움을 받고 있고요. 그냥 이걸 솔직한 말로 제가 그냥 알려드린다고 딱 알려드린다고 회원님 지금 그런 효과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아, 이 도구를 예, 도구 알려드린다고요? 자체가 뭐라고 알려드려도 제가 이걸 뭐 세팅하고 튜닝하고 어떻게 착용하는 것까지 다 알려드리지 않고 그냥 도구만 달라고 한다고 해서 그런 효과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일단 착용법도 조금 말씀해 주신 대로 착용을 해야지 그 시선이 따라가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시선 분산도 안 되는 효과가 있고, 그리고 이것만 받았을 때는 사실 조금 시야를 많이 가리는 것 같아서 불편하다고 생각을 할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적성이 있게 조금 목적성이 있어야지 생각이 들어야지 이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이 될것 그죠? 명확하게 요런 요런 요거고 요 제품이고 요런 거라고 얘기를 해봤자 그걸 지금 제가 말한 튜닝 방법, 세팅 방법, 착용 방법까지 적용을 안 하면은 그냥 그런 도구인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는 효과 부분이 뭐 지금 실제 경험한 것처럼 그것만 달라고 무슨 뭐 제품만 하나 가지고 딱 어떻게 장착하고 착용한다고 딱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기술적인 건 기술적으로 알아야 되지만, 메커니즘 쪽으로도. 근데 이 착용하는 이 세팅과 튜닝 방법도 또 다른 거잖아. 그때 이제 회원님이 지금 다 들었으니까 아는 거지만,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그 제품만 누가 덜렁 딱, 그, 이제 받아든다고 하면, 그런 세팅 튜닝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절대 그런 식으로 안 합니다. 절대 그런 식으로. 예. 그래서 지금 회원님이 경험한 이런 이 효과적인 퍼포먼스 향상을 가지고 오는 이 어드밴티지를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아이템이 제가 첫 번째 레슨 시청하면 레슨장에서 드리는데 효과 만점이라고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효과 좋습니다. 그죠? 회원님도 가끔 레슨 받다가 그거 까먹고 안 하면 바로 쫓아가서 다시 아, 네. 이제 하고 다시 오시잖아요. 하고 온다고. 그죠? 예. 테니스 서버에 대해서는 확실히 신념을 있게 가르치는 테니스 서버 아카데미에서는 이런 제가 연구한 노력의 성과물도 함께 경험하면서 테니스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 유튜브 채널의 유익한 정보를 보려면 유튜브 검색창에서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와 원하는 단어를 함께 검색하면 됩니다. 라켓, 그립, 스트링, 부상, 트레이닝, 서브, 포핸드, 백핸드, 발리, 스매시 등등
정확한 현대 테니스 정보를 바로 볼수 있습니다.